있잖아요. 이게 이제 독립문이에요. 독립문. 독립문이 이제 서울 독립문은 조선과 대한제국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1896년부터 1898년 사이에 영어문출처 보내 서재필과 독립협회 주도로 세웠대요. 웃기가 이제 있어. 그러면 조선과 대한제국이 누구한테 독립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이게 지금 건축에서 독립문은 프랑스 파리의 에뚜왈 개선문을 본떠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개선문. 그 다음에 개선문 한번 볼까요? 에뚜왈 개선문은 몇 년도에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없는가? 역사. 뭐야? 20세기인가? 1900년대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인데 1840년 12월 15일에 만들었다는 얘기인가? 1833년에 완공됐대요. 근데 나는 이거 구라라고 봐. 물론 독립문도 구라예요. 그럼 여기서 개선문을 한번 봅시다. 이 개선문을 보면 뭐가 좀 보여? 개선문. 프랑스 파리 랜드마크에 대한 내용은 에뚜왈 개선문 문서를 참고하래요. 그 다음에 이게 프랑스 에뚜왈 개선문 이렇게 생겼었나? 그 다음에 이거는 파리의 신도시 라데팡스 지역이 상이한 라데 개선문이래. 그 누가 이게 개선문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에뚜알 개선문의 모델인 로마 포로 로마노의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래. 이게 시초인가요? 그 다음에 이거는 러시아 블라디보스코 니콜라 2세 개선문이래. 그 뭐지, 여기 형광등에 보이네. 요거는 독일 베를린의 브란데르크 문관. 소련에서 파괴했다. 2003년에 복구했대. 그러니까 이게 복구한 게 아니고 2003년에 맞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독일 베를린,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독립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성전하고 돌아온 인물을 기리게 하는 목적으로 세워졌대요. 전쟁이 없었어. 1차 대는 2차 대든 그거 다 저기 소설이에요. 히틀러는 배우지, 그 사람이. 독일 시틀러가 아니야. 뭄바이, 인도에도 있네, 인도에도. 근현대 개선문. 그러니까 이게 다, 그 개선문은 근현대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유럽의 개선문이 지금 그 불안대, 그리고 독일 베를린, 그 다음에 뮌헨에도 있네,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에 세개 있고, 그 다음에 영국에 하나 있고, 월링턴 개선문이 있대. 그 다음에 밀라노, 이탈리아에 있고, 이탈리아에 두 개가 있네. 그 다음에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고 벨기에 있고 오스트리아 스페인이 왜 떨어졌어? 승리의 문하고 바르셀로나 개선문하고 어떻게 동유럽에 아까는 서유럽 동유럽에 니콜라이 2세 개선문 그러니까 그 러시아 아까 러시아가 없었나? 응. 동유럽은 러시아가 두 개, 루마니아, 북마케도니아 있네. 그래서 다섯 개가 있고 북미, 워싱턴에 있어요 개선문이. 그다음에 뉴욕, 애틀란타, 토론토, 캐나다 있어. 왕자들의 문이래. 밀레니엄은 병사와 선원의 워싱턴 개선문. 아시아 독립문, 평양에도 개선문이 있다네. 승리의 션, 바그다드, 이라크. 그다음에 인도, 뭄바이에 게이트웨이 오드 인디아, 인디아 게이트, 인도에 두 개가 있네.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있고, 라오스에 빠뚜싸 있고, 그 다음에, 로마 개선문, 로마 개선문. 이탈리아,
이탈리아에 개선문이 왜 이렇게 많아? 이탈리아는 아까 거기서 빠졌나? 가만, 이탈리아는 많아서 뺐나 보네. 이탈리아에 개선문이 하나, 둘, 셋, 뭔가 이제 로마의 세 개, 앙코나의 베네텐토, 카푸아, 아오스타, 수사, 폼페이, 폼페이. 폼페이에 두 개가 있었네. 이 폼페이도 다시 봐야 돼. 이거 뭐야? 이게 수상해. 폼페이 최후의 날뭐 화산 폭발로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수상하다고. 왜냐면 그 화산이 폭발하면 그 전에 여러 번 전조 증상이 있었고 사람들이 피했을 텐데 그대로 묻혔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 이거는 분명히 뭔가 이거 소설이야. 근데 유럽 아까 프랑스 있었는데 그리스 뒤에 크로아티아 프랑스 아니 아까 프랑스에 없었어? 프랑스에 있었는데 프랑스에 세 개가 있었는데 그랑드 아르슈 오랑주가 있네 또 오랑주 아무튼 그 다음에 카라칼라 개선문 북아프리카에 대대요 아프리카 알제리의 세 개, 티니지의 세 개, 리비아의 세 개, 모로코의 한 개. 이렇게 많아, 지금. 그 다음에 서아시아. 튀르키예 두 개, 요르단의 하나, 레바논의 하나. 관련 문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벽이 없는 곳에 문을 만드는 행위로 인류 문화 전반에 걸쳐 흔히 발견된 형태다. 일주문, 홍살문, 열려문, 토리, 개선시. 이제 뭐 관련 문서라는데. 어쨌든 이제, 이 독립문을 보면, 내가 볼때이 서양인들이, 이거 보면은 뭔가 조금 그 그림이 안 그려지나요? 이거 같은 팀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독립문 만들고 역사 만들고 했다고. 그래서 세계 역사는 지록이만 해요. 다 소설이야. 실제로 있는 게 없어. 그러면 내가 볼때 그러면 이 지금 처음에 그 산업화를 시작한 곳이 어디일까? 근데 나는 영국은 아니라고 봐요. 영국은 섬이잖아. 그리고 거기도 한때는 공장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그 매연으로 고생을 한 곳이잖아.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 서양인들이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게뭐 때문이에요? 공장 때문이잖아. 농장. 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호주 가면 범죄자를 갖다가 그따 넣었다고 호주를 했다고. 근데 내가 볼땐 호주도 그건 아니야. 섬이잖아, 섬.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섬에다가 농장을 한 거예요. 공장도 짓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뭐 이제 뭐그 강제로 끌고 갔는지 아니면 뭐 이제 그 뭐지? 보수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일을 시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섬에 사람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하와이, 일본도 나는 갔다고 오키나와 거기는 사탕수수 재배를 했다고 얘기가 있는데 일본에는 그게 없잖아요. 내가 볼땐 처음에 일본도 깨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긴 했는데,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좀 살긴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 가서 공장 세우고 지들 할거다 하고, 그 다음에 일꾼이 필요하니까, 이제 우리 여기 이제 반도 사람들 데리고 간 거예요. 이제 소문내갖고. 그래서 이제 돈 벌러 간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돈은 번 사람도 있고 못번 사람도 있고, 거기서 이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안 되니까 이제 다시 온 사람도 있고, 거기서 계속 사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응? 근데 보통 한 번에 돈 벌겠다고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 소수잖아.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그 고향에 다시 돌아가면 뒤에서 또 욕해. 수군데, 응? 어디 또돈 벌러 처먹고 나갔다가 못 벌어 처먹고 들어왔다. 그런 식으로 수군댄다고. 우리 시골 동네 사람들이 그래.
그랬어. 그러니까 가서 들어가서 살기가 쉽지 않아. 물론 내가 이제 돈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막 땅을 농원이나 막 땅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 길을 팍 죽여가지고 들어가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욕먹어. 뒤에서 엄청나게 속은다 인간들이. 아니 못된 인간들이야. 어쨌든 이그 대서문을 보면 이게 이제 내가 볼땐 그쯤에 이제 1800년대 후반 2000년대 였는지 아니면 그 후인지 내가 볼때이 독립문은 그러니까 그 소설로 존재했다가 실물이 나온 게 1979년이 아닐까 나는 그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세트장에서 이제 찍은 거예요. 요런 사진을 이제 찍어댔잖아. 여기가 서대문이라고 보기에는 지형이 너무 넓어. 그리고 산이 얕잖아. 서대문은 계곡이잖아요. 지금 저기 그 독립문 있는데. 응? 여기가 서대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넓고, 여기, 저기야. 이거는 지형이 맞지가 않아, 지금. 지형이 낮아, 산이 낮아. 그러면 이게 어느 지역에서 찍어가지고 했을까 하면 어디 세트. 응? 뭐 사진이 있었는데 이게 위키백과라서 그런가 나무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게 돌인지 벽돌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들 게그 1898년에 내가 볼때 이런 기술이 없었다고 봐 이걸 만들어낼 기술이 소호서를 쓴 거지, 소호서를. 이거 봐요. 이게 지금 여기가 서대문으로 보여요? 이게 허허벌판이잖아. 허허벌판이에요. 그럼 여기가 어딜까요, 실제로는? 이거 서대문은 아니야. 지금 있는 독립문 서대문은 아니야. 이걸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민둥산이었던 게그 50년대 후반 60년대잖아요. 이제 박정희가 이제 막 산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했잖아. 이거 어디다 이거를 만들었을까? 어디다 세트장을 만들었을까? 이거 여기가 어딜까요? 응? 아니 이거 국방TV라서 이거 국방TV 인간들도 장님이더라고. 아니 우리나라의 장님이야 다 장님. 이거를 이제 이게 아니 서대문 형무소는 항공사 이제 그 공중에서 사진이 있잖아요. 근데 왜 독립문은 없냐고. 그 만약에 있었다면 서대문 형무소에서 항공사진 찍으면서 독립문까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독립문, 개선문을 보면 다 같은 무리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역사를 만들어내고 응? 문화재를 만들어낸 거예요. 개선문을 보면 알잖아, 개선문을. 세계에 다 개선문이 있잖아. 근데 무슨 뭐, 그 연도를 좀 당겼어, 많이. 응? 이거 봐봐, 이거.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독립문을 만든 것도 서양인들이야. 나는 중앙청 건물이 지금까지 있었으면 뭔가 조금 그거 있을 텐데 내가 볼 때는 김영삼이가 증거인멸을 한 거야. 그 김영삼도 뭘 알겠, 아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볼땐 그거. 그리고 그거 일본이 그렇게까지 안 지어요. 지을 이유가 없지. 그래도 제일 허접한 게 이거네. 허접하네, 이게. 나무 이건 엄청 화려하잖아. 물론 이제 금색으로 해서 불을 해서 그런가? 이것도 엄청 화려하잖아요. 이것도 엄청 화려하고. 이것만 제일 허접해. 돈을 안 들였어, 돈을. 그러니까 요거만 조금 장식을 했고 뭐야 이게? 돈을 안 들여, 돈을. 이거 봐요. 이걸 뭐 엄청나게 막 정교하게 했네, 이거. 여기다 연도를 딱 써놓으면 좋은데, 안 써놨네.
이거 만든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거의 21세기 작품 같아. 그러니까 그 세계 역사를 쓴 인간들은 한 팀이라는 얘기야, 한 팀. 한 팀. 아무튼 그 독립문과 개선문. 다 같은 무리들이 세계를 돌아가면서 만든가 역사를 쓰고 소설을 쓰고 소설을 역사 소설 끝.